남대문 시장에서 10년 넘게 파티용품을 팔고 있는 오연근 씨. 작게는 천 원 미만에서부터 수만 원대에 이르기까지 물건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가장 많이 팔리는 건 대부분 만 원 미만의 상품입니다. 몇천 원짜리 그런 속에서 이렇게 카드를 긁다 보면 한 15% 마진은 여기서 보고 카드를 그러면 카드 한 10% 정도 빠져나가 버리면은 현금 사실 유도도 많이 합니다. 실제 카드 긁으면 마진율이 참 많이 떨어지거든요. 사실. 시장 모퉁이에서 커피 가게를 하는 이 씨의 사정도 마찬가지. 뭐 새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다 있는데 그것만 생각 안 하고 그런 카드값 수수료가 너무 부당한 것 같아요. 서울시가 이러한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없애고자 은행과 플랫폼 사업자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결제 수수료 0원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데서 제로페이라고도 불립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판매자 QR코드만 인식하면 지불 금액이 구매자의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직거래 시스템입니다. 최저임금과 임대료 상승 등으로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카드 수수료 제로 사업이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해줄 거라고 시는 기대했습니다. 우리 소비자가 편리하면서도 여러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또 판매자는 결제 수수료 제로화라는 획기적인 이런 부담의 경감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7만 개의 QR 결제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페이 역시 제로페이 사업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현금 거래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수수료가 제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시면서 만족을 많이 하시고 있고 이런 그 QR 결제가 이번 업무 협약식을 통해서 더욱 많은 사용자분들과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 서비스는 기존의 민간 플랫폼을 그대로 이용해 별도의 투자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결제 수수료 제로화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카카오페이 등 5개 민간 결제 플랫폼 사업자들은 소상공인에 대해 오프라인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11개 시중은행은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많게는 건당 400원 정도 발생했던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제로페이의 기본 인프라에 해당하는 공동 QR 개발에 착수합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는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등 4개 지자체도 참여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제로페이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통시장과 푸드트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TBS 이혜진입니다.